Hi, I'm Baby. 제 영상 못 봤구나. 보세요. 네. 저는 왔습니다. 미안해, 인터뷰 타임. Watch me walk away. 아, 저는 첫 번째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의 채널 해가 되고 싶지 않아. 오늘은 특별히 제 브이로그 게스트가 있어요. 네. 바로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혁수 오빠랑 저랑 같이 브이로그 찍을 예정이니까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혁수 오빠한테 브이로그 잘 찍는 법을 알려달라고. 브이로그 저도 보였는데 제 생활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신데요. 요청을 했는데 요령을 대체 그 오빠의 비결이 뭔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획형. 기억이 나신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차에 뭐 놓고 갔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니 어때요?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에 제가 영광이죠.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요. 네네.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많네요. 이거 안 좋죠? 아니 좋는데 종류가 조금씩 다르네요. 간식을 갖다 줘야지. 간식 우와 맛있겠다. 아무튼 오빠 이거 참 이거 오빠 선물이고. 와이라노 정말 와이라노. 이렇게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고 이거 누구야? 아 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막 꽃다발 막 받고 대민이랑 꽃다발 그냥 난리가 났어. 진짜요? 어 진짜요. It's for you. It's for you. It's... Oh my god. Yeah, you know what it is. Oh my god. 어쩔 걸? 어쩔 거야? 받아도 되는 거야? 왜? Why not?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 항상 나 챙겨주잖아. 아, 무슨 소리야 정말. 아, 이거 비싼 것도 아니야. 딱 느낌 비싼 건데. 아 진짜 비싼데. 아 이거 내가 땡겨오느라 빠졌어. 아니야 이렇게 붙여놓게 돼요. 이거 실리콘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이거는 막힌 거 없이 잘 뚫리라고 변기. 하필이면 오늘 변기 얘기. 아, 살짝 여기 힘주고. 네. 여기 위에 떠 있어. 어때요 이 얘기? 이렇게까지 똥 얘기를 길게 하는. 저는 변기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 편지도 쓰고? 야, 짧게 쓴 거야. 나 원래 손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해. 와 근데 글씨가 내용을 글씨가 지금 글씨는 나 그냥 막 쓴 거야. 나 원래 그냥 글씨가 캘리그라피네. 너 나 그냥 막 쓰는 거 좋아해. 빠뜨니까. 아무튼 나 오늘 오빠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안 써요. 와 진짜 글씨도 예쁘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원래 퀵으로 보내려고 그랬어 가까우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 자주 볼 텐데 뭐 연습은 잘 되고 있고. 나 진짜 드라이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선글라스도 지금 난리 났는데. 오늘 이러고 왔잖아. 안 보나 써봐. 아니 이연아 스타일. 이연아가 이 이연아 선글라스를 스타일. 소화하는 스타일. 이거 뭐야? 발렌티노야? 발렌시아. 발렌시아. 아 안녕하십니까. 발렌시아. 저 발렌시아랍니다. 발렌시아가. 뭐 켜? 카메라? 네. 제가 잠깐 써볼게요. 네. 내가. 됐어?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응. 한 번 더 해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이런 걸 소화하는 이연아 씨와 함께.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제가 혁수 오빠를 내가 작가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혁수 오빠가 은근히 패션 웬만하면 여기 와서 탈탈 털려가시는데 지금 제가 털렸어요. 때문에 신었다 그랬어 내가. 패션 때문에 신었다고. 진짜 생각 왜 패셔니스타로 얘기가 안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무슨 소리야.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고요. 패셔니스타라고 본인이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끄럽고요. 저는 패션... 패션이 진짜 관심이 많아. 오빠가. 저는 진짜 패션에 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뭐 몸이 받쳐주지도 않고 표현도 안 되고. 어, 오늘도 룩이 너무 예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뭐 저기... 그냥 네. 오늘 좀 높은 걸 신고 왔었어야지. 연아랑 예, 옆에 자주 있었을 텐데. 얼마나 높은 거 신을 거야?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 정말 미안해서. 아니야, 저번에 오빠가 오빠가 진짜 많이 챙겨주다. 무슨? 대박. 이제 여러분 제 유튜브 노트예요. 이제 유튜브 노트인데 오늘 이거 그래서 대체로 그런 거고. 아 그리고 아 저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혁수입니다. 네, 연하 동네 친구고. 오늘 브이로그 오늘의 패션 아 왜냐면 저는 패션 뷰티 브이로그 패션 뷰티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패션 and 뭐 네, 그렇죠. 뷰티 패션이기 때문에 오늘의 패션 스타일링 포인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아 오늘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실 네. 퀴즈 프로그램에서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댄디하고 좀 약간 유식해 보이게 오 와우 네, 아 그래서 이 단계에 계속 떨어진 거야? 와, 3단계에서 떨어졌다고 굉장히 또 이렇게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 내가 3단계에서, 내가 2단계에 떨어졌잖아? 그럼 이런 짓 못했을 텐데. 못했어. 와, 그 1단계 차이가 크구나. 난 저기 좀, 진짜 멀리 좀 올라가고 싶다, 저기. 진짜 한 번만 좀. 아, 근데 내가 초성 퀴즈였으면은. 아, 과자 수거하러 진짜... 조금만 좀 빼주세요. 또 오늘의 패션은 뭐 스마트한 느낌을 많이 해주려고 머리도 잘 안 하는 이렇게. 근데 약간 배우 느낌. 육사 느낌 해가지고 원래는 뭐 하시죠? 아 원래는 이렇게 귀엽게 뾰족이 머리 같은 거 많이 하죠. 아, 귀여운 머리 많이 하는데 자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아 유튜브를 되게 잘 하시는데 유튜브 비결이 뭐예요? 아 저는 원래 저도 브이로그 하고 네. 브이로그 하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지금 막 어제 인트로 올렸어요. 저는 일단은 브이로그 저도 올렸는데 제 생활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너처럼 좀 예쁘고 좀 이렇게 몸매 관리도 잘하고 yes, 뷰티 앤 패션 뭐 패셔니스타가 하는 어떤 브이로그는 아 과연 이 계절에 이 날씨에 이 느낌에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는 어떤 느낌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다 그 TPO에 맞게 TPO라고 하나요? 맞아요. TPO에 맞게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더 트렌디한지 말도 꼬이네 트렌디한지를 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평소에 뭐 하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브이로그는 거의 안 하고 저는 이제 기획형. 근데 오늘 브이로그 찍는단 말이죠. 파워 그거 그것도 목적이 분명한. 저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숨어 있는 돈 찾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돈 이거. 네. 숨어 있는 돈 찾기.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돈을 찾아라. 그래서 진짜 안 쓰는 거 중고물 좀 다 팔고. 그다음에 뭔가 목적이 확실해요. 그다음에 그 돈으로 우리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관심 많은 뭐 주식이나 아니면 혹시 스모머니 예, 또 다른 어떤 불로소득을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드를 모으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스모머니. 노동에서 버는 게 아니라 노동하지 않고 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그다음에 내가 꿔준 돈 받아내기. 아 되게 신기하긴 해요. 생겨요.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돈벌레가 들어가는 거죠. 아 오빠는 역시 기획형 유튜브를 해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셨다시피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획형. 기획형.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 오빠는 그래서 초성 퀴즈가 아니라 역시 그 계획적이고 기획적인 그런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초성 퀴즈를 해가지고. 난 역시 초성 퀴즈야. 네. 뭐요? 이거 브이로그는 오빠가 안 하시니까 됐고요. 이른이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죄송한데요. 브이로그 안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아 오빠 브이로그 한대 여러분 오빠 했어요. 브이로그 많이 봐주세요. 네 그게 네. 제가 이제 뭐 대충극장을 해서 드라마 패러디하는 코너도 있고 유튜브 안에 아. 혁수극장이라고 제 생활에 대한 또 브이로그도 있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볼게요. 저는 이미 이제 막 시켜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브이로그를 하면서 패션 피플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오늘 처음 패션 피플로서의 첫 타자 아 저는 첫 번째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너의 채널 해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오늘 모델 패션 모델이나 패션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엄청 많으시잖아. 진짜 패션 하시는 분들인데 오빠가 패션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첫 번째가 됐어요. 공교롭게도. 아니 저는 나중에 혹시 이제 연아랑 골프를 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혹시 골프 칠 때 골프 패션으로 인사드릴게요. 진짜 아, 제가 아시죠?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게 진짜 골프 패션 진짜 많이 신경 써요. 골프장 갈 때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아니 그날은 칙칙하고 비가 와가지고 그날 진짜 아저씨 패션이었거든요. 좀 아저씨 패션인데 진짜 아저씨 패션인데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게요. 정말로 타이거 우즈 전혀 가라. 골프웨어로 골프웨어로 진짜 새로운 패션을 아 왜냐면 골프 패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조금 딱 룩이 마음에 들어. 그 백미 되게 더 잘 맞고. 그래 오빠는 그 패셔니스타 DNA가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 그 있어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첫 그 이렇게 대형 프로그램에 저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뭐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스타일리스트도 맞아요. 있으시고 진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첫 문을 두드려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오늘은 우리, 브이로그 예. 코너 안에 우리 혁수 네네. 오빠가 있는 걸로. 그럼 오빠 생각하는 미비안 연아는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길면 안 보니까 아무도 오빠가 생각하는 저 비비안이 제 영어 이름이거든요. 네. 아니 뭘 생각을 하고 그래 짧게 얘기해주면 되지. 아니 지금 책 하나 나왔어요. 너무 많아.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생각할 게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아니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터치를 했어요. 일단 볼 때는 사실. 이 연아가 너무 여기 몸매도 좋고 이쁘고 키도 있고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리가 있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보기하고 다르게 뭔가 이 진한 청국장 같은 청국장. 그런 깊이와 의리가 있다는 사실. This smells good. 예예 이게 굉장히 약간 서양 스타일. 그리고 미국도 예전에 이제 일하러 많이 가시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시겠지만 그죠 지금 that's why I'm here.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청국장 이 안에는 약간 비지찌개나 청국장으로 꽉 차 있다는 그런 구수한 저 비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지입니다. 비지 안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비비안이 비지안, 아니라 5분 정도 비지안 아 미리 알려주시지 비지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하나만 해주세요. 아, 채널 명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연애 정원이고요. 비비안 이스 영어는 비비안 이스트우드예요. 비비안 이스트우드. 네, 왜냐면 동양에서 온 비비안. 아, 비비안 이스트우드 괜찮다. 네. 비비안 이스트우드. 제가 또 꽃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비비안 이스트우드에서 온 비비안이라서 비비안 이스트우드입니다. 연애 정원. 예.
한글로는 연애 정원, 연의 정원. 연의 정원. 근데 이연아라고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 맞아요. 제일 깔끔한 네, 이 연화입니다. 연의 정원. 여기 볼까요? 여기. 연의 정원. 비비안 이스트우드. 우리 연아양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재밌게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또 비비안 그 느낌. 이스트, 맞아, 웨스트. 비비안 이건 웨스트죠? 웨스트는 웨스트에 좋았으니까. 거긴 웨스트고 여긴 이스트. 네, 저는 이스트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누구 가신 거 아닙니까? 어, 저 이거 누구 갔어? 내가 저기 아니 이거를 두고 가셔서 아니 트렁크에 야 이게 어딨나 했다. 트렁크에 이게 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요즘에 하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인 시간에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물론 이 브랜드 많은 분들 이용하는데 어 이게 뭘까 하고 열어보면 안 돼 남의 거니까 혹시 뭔지 알아야 했나 딱 했는데 뭐야 뭐가 들었지? 이게 양말이 아 이게 왜 있는 건지 알아? 네. 언제든지 골프화를 신으려고 양말을 처음 아 진짜요? 그리고 여기 원래 골프화가 들어있었어. 아 여기 양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이렇게 긴 양말 신을 사람이 없는데 왜냐면 다리 기 이 정도 다리 기장된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근데 아 여기 비비안 이스트우드의 접니다. 예 양말이에요. 내 골프화를 언제든지 신으려고 여기 골프 차에다가 아 근데 너무나 죄송한 게 네. 어, 저는 이렇게 비싼 거 갖고 네? 본인 거 돌려드리고 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뭐라도 좀 가져올 걸. 아, 이거 오픈식인 줄 알았으면. 아니야. 아, 오픈식이 아니라 온 김에 오빠. 아,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온 김에 아니,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그냥. 연하에 막 친해지게 된 계기 하나. 키가 똑같아요. 키가 몇이시죠? 174. 어, 저랑 진짜 거의 똑같은데 지금 15cm를 신으셔가지고 지금 거의 그 최용만 형까지는 아니고 서장훈 형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커요 지금. 나도 지금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네. 아 그 이것도 높아. 잠깐 줘보세요. 아니 이것도 높아요. 이거 너무 높아요. 계단 한 층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새 씻고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가 네 항상 15cm, 20cm 힐을 신겨. 아니 남자친구가 무슨 2m 50 정도 되셨나요? 아 신격 왜냐면 그러고 놀면은 다른 남자들이 접근 못하니까. 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신발을 구두를 선물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낮은 것이면 많이 접근한다 이 얘기네요? 그건 그래 인정. 아 인정 아닌 그럴 수 없지 그건 인정. 그러니까 안 그럴 수 없지 좀 피곤한데 아무튼 내가 힐을 그래서 남자친구 헤어짐이 많잖아 지금 힐이 너무 많아 아, 헤어짐이 많아서 너무 많아. 어떤 사연도 아, 이렇게 솔직하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유튜브 아니야? 그죠 아,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나도 관심이 없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올릴 거야 아 근데 맞기만 해 내가 하여튼 기다려 딱 기다려봐 내가 아주 시장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다 이 거풀날이 올 테니까 시원하게 끌리라고 변기 없어졌고 감기편이 다 뚫으라고 네 가요? 아 멀지 않아서 골치로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안 이스트우드 파이팅 바이바이 바이 UI 뭐라고요? 바이 UI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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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철자 말해주는 거 철자 말해 A 하이 할 때 H I잖아 H 하이 H I 진심 모르셔 진심 모르셔 B Y B Y E B Y E 아 이렇게 어 H I B Y E B Y B Y E Bye B Y E 내가 뭐 B Y E 나 N O S-E-E-R 아무 얘기예요 아 아이고 잘 다녀왔습니다 네 퇴근 요정은 차를 탔습니다 분량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그 퀴즈 이렇게 적게 풀었는데 한 편에 다 나오는
한 편에 또 나오는 거 처음이네 저는.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되게 좋아했겠는데 출연진들? 어 뭐야 얘네들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지는... 아까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우리 불러달라고 이 멤버 그대로.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기 그 제가 빨리빨리 하고 제작진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하는데 한 편 나오겠네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퇴근 요정 퇴근하겠습니다. 6월 며칠이었지? 아무튼 6월 142화 여러분 대한 외국인 나올 예정이니까 혁수 오빠랑 저랑 강남 오빠랑 그리고 세영 언니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희 피디님들 제작진 분들이랑 촬영한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바이 비와이. 지금까지 이연아였습니다. Baby, hey, where the money? Yeah,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you. Might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Ooh, I ain't surprised at all. Seen them rise and fall. Went up the mountain, it wasn't hard to climb at all. At the top I found some relief, I finally got some peace. Carry on but please don't mess up the mood. Yeah, I worked too hard for it. No, I need it, beat it, bro, you mess up the mood. Yeah, ooh, I worked too hard for it. And I need it, so please don't mess up the mood. Don't mess up the mood. Don't mess up the mood. Yeah, I worked too hard for it. Yeah, yeah. Make a hit on whatever you pitching. Baby, let me fill up whatever you missing. Know you like it up at the top, it's a better view, isn't it? I'm not surprised at all, no way. Hey, what you need, come on, just pay the fee, I supply it all. Went up the mountain and it wasn't hard to climb at all. At the top I found some relief, you see, so please.